자기 안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의 세상을 깨서 나오게끔 해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주변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정적인 사람만 하는 행동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행동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싫어하죠. 회사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전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도 함께 평가절하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알아내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 7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남에 대한 뒷담화를 주로 한다. 그저 자기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요. 질투 때문에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남들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항상 남을 분석하고 다른 사람의 방식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마음대로 공개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편협된 기준이 뭐가 무의미한지 의미 있는지 훌륭한지 이성적인지 비이성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그냥 제멋대로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두세요.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 먼저 반성을 하지 시야를 자기 안으로 바라보지 바깥으로 바라보면서 남 탓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일에만 집중한다. 세상 탓, 남 탓, 국가 탓, 회사 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침대 정리도 못하는 사람, 자기 집 정리도 못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책상 정리 하나 못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파일 정리는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손도 대지도 못하고 자기가 감히 하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세상 그리고 남들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자기의 침대와 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부터 하나하나 통제해 나가야 회사에서도 자기 업무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업무 처리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 처리를 잘해야 업무 성과가 높아지고, 업무 성과가 높아야 승진하고, 승진을 해서 자기가 지금 있는 현재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현재 자기가 비판하는 조직의 문제, 리더의 문제, 그리고 조직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과 행동, 그리고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겨우 자기의 생각 하나 긍정적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에 비판을 엄청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말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자기 손가락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렇게 악플 달고 그리고 뒷담화하고 블라인드에 저격해가지고 글이나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기가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말로만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꾸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감추기 위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친구 탓, 가족 탓, 남 탓을 잘합니다. 친구나 가족을 탓하면서 자기의 단점을 숨기려고 하죠. 가족이나 친구가 게으르고 무례하다고 비난하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고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나 환경 탓을 하죠. 물론 그게 사실도 아니고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그 험담 남 탓을 하는 걸로 메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행동들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의 실수, 실패를 만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 탓하면서 내 행동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멀리 두시거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상대방에게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가 아니라 의견을 구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너 네 생각은 어때? 이러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의견을 구해서 피드백을 받았으면 그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옳다고 칭찬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칭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의견을 갖고 그래,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편을 자꾸 만들어서 회사 안에서 자꾸 정치를 하고 몰려다니고 그리고 끼리끼리 이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이유는요, 혼자로서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고요, 자기의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뭉쳐야만이 세력이 생기고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요, 회사 안에서 이렇게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그들끼리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행동들은요, 조직 내에서 그들만 고립이 되는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에요. 처음에는 의견을 구하는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상대가 답정너란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가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답정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굳이 내 시간, 내 노력 이것들을 쏟아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환경과 사회 속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 관계, 이 사회 속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게끔 나의 생각을 고쳐가면서 바꿔가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러면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편 가르기 자체가 사실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회 안에서 조직의 룰, 관계의 룰을 배워서 내재화하는 걸 우리는 적응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관계 안에서 적응을 못하고 회사 안에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적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친구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의식이 강해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잘 하지 못해요. 항상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우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요. 주변 사람들하고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관계가 경직돼 있어요. 자의식은요, 자기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견과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생각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 내가 틀릴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역량이에요. 그래서 자의식이 강하다,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강하다,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체가 사회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올바른 방식으로 리더십을 갖고 그리고 내 생각과 행동이 옳은데 그게 사회의 생각과 행동에 부합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조직에서 부합되는 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고립되기 쉽겠죠. 여섯 번째는요, 일상에서 자극이라는 게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편한 직업, 그리고 편한 직장, 편안한 일을 갖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런 직업을 가져도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고인물이 돼요.
대우받고 싶다면 혹은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돼서 고인물이 되면요. 결국 나 편한 대로 흘러가려고 해요. 새로운 걸 해야 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아, 그거 뭐 하려고 해. 지겹게. 뭐 하려고 해. 귀찮게. 이러면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자꾸 틀에 박힌 의사결정이나 행동만 하게 되는 거죠. 생활이 안정돼 있다는 건 일상이 편안하다는 건 자극이 없단 말이기도 해요. 자극이 없는 상태로 사는 건 이 안전지대 안에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극이 없는 상태로 사는 이 안전지대라는 건 말 그대로 심리적인 안정감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인생에서는 새로운 자극, 안전지대에서 한 발자국 나가서 도전지대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은 인간을 굉장히 활력 있게 만들어줘요. 편안한 것이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자극이 없는 만큼 삶이 지루해지고 인간관계도 무뎌져요. 너무 안전지대에만 있는 건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세상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일상의 자극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고 귀찮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요. 너무 많이 일만 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일하는 방법이 비효율적이라서 일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 쉬어요.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일의 양에 허덕허덕해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란 말도 아니고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자신의 업무와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절대적으로 일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건 사실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너무 오래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쉬는 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요. 부정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신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제대로 쉬어야 마음이 넉넉해지고 긍정적이 되는데요. 잠을 못 자고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럴 때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성향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놀기도 잘합니다. 일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을 오래 하지 마시고요, 체계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세요. 일을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쉬었다가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이 생기게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의 세상을 깨서 나오게끔 해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전염되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내가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자세에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